분당구 면목동에 위치한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 오늘도 수술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 강아지는 차 문짝에 찧었다고 그래요. 한 달 정도 됐다는데 너무 다리를 못 쓰고 다리를 절어요. 신체 검사를 했는데 쓰개골 쪽에서 약간 연발음 소리가 따각따각 소리가 나고 십자인대에 단열에 소견인 드로 사인이 있어가지고 검사에 의해서 오늘 진단됐던 케이스예요. 십자인대 파열을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근위축과 반다련골 손상으로 수술을 한 이후에도 회복이 더디고 파행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에서 정확한 진단으로 신속하게 수술이 진행됩니다. 먼저 진행된 전십자인대 수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전십자인대 단열을 수술하면 골을 잘라서 하는 골 절제술과 인대를 만들어주는 수술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케이스는 골 절제술을 통해서 TPA라고 하는 견골의 고평국학을 좀 5도 정도에 맞춰서 줄여주고 그 다음에 부강적인 수술로서 라테랄 수술을 같이 했던 케이스입니다. 골절제술 후 각도가 교정된 견골의 플레이트를 고정하는데요. 이동식 방사선 촬영기인 시암을 통해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수술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십자인대 단열 같은 경우에는 쓰개골 탈구가 오래 진행되다 보면 인대가 퇴행성 변화를 겪어서 단열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십자인대라는 것은 역할을 하는 게 견골과 대퇴골을 잡고 있어가지고 견골이 앞으로 나가는 걸 막아주고 회전을 할 때 회전이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안 되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역할을 쓰개골 탈구가 있는 경우는 좀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힘을 더 받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점진적으로 퇴행성 변화를 겪어서 십자인대가 단열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쓸개골 골절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진. 오늘 같은 케이스는 뭐 그렇게 많이 있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쓸개골 탈구는 많아도 십자인대와 쓸개골 골절이 같이 된 케이스는 저희가 많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강아지 쓸개골은 무릎 관절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행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보통은 쓸개골 탈구로 동물병원을 내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수술은 쓸개골 골절 케이스로 심한 통증과 압통을 동반하며 골절 부위를 손으로 누르면 그 부위가 함몰되어 발생 시 빠른 수술이 권장되는데요. 쓸개골이 골절되거나 탈구되면 통증뿐 아니라 걷고 뛰는 동작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쓸개골 골절의 경우 수술 경력이 풍부한 동물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중증 고난이도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 20년 이상 다양한 수의 임상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로 복잡하고 힘든 케이스의 수술이라도 언제나 최적화된 수술법으로 반려동물의 다양한 질환에 대처하는데요. 쓸개골 골절 수술이 무사히 마무리되고 내측으로 돌아간 종아리 뼈를 외측으로 회전시켜 배열의 안정성을 부여해주는 낭의 고정술까지 실시합니다. 쓸개골과 전십자인대 단열의 교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봉합으로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때문에 생긴 문제고 빼고 많이 했어요. 근육이 많으면 재활시키면 근육으로 되는데 근육이 없어요. 여기 관절낭이고 나중에 안 되면 관절 고정하거든요. 근데 지금 고정할 정도는 아니니까. 쓸개골 탈구와 전십자인대 파열. 빠른 진단과 수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전십자인대 단열이 되면 원래 정상으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보통 85%에서 90% 기능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좀 더 조기에 진단이 되는 게 치료에 효과적이고 또 완전 단열이 됐다 하더라도 수술 방법들을 여러 가지 섞어서 쓰게 되면 조금 더 기능이 좀 더 나은 상태로 수술이 종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보호자 지역병원과 소통하고 응답하며 열린 마음과 가능성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수의사의 소명을 갖고 다시 한번 환자를 마주하고 꼼꼼히 확인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계가 없는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는 365일 24시간 반려동물 보호자와 함께합니다.